제가 올릴 때 들어오면 제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지. 네,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툭 나가면은 이제 이거 전문 용어로 이게 맛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드리네요. 올리는 척하다 접고. 헛다리 헛다리. 올리는 척하다 또 접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거 또.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월드컵 4강의 주역이자 한국 최고의 수비수, 아. 그라운드의 브레인, 아하. 이영표 감독입니다. 예. 꾀돌이. 예. 헛다리, 헛다리, 헛다리.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헛다리. 예, 예, 예. 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요? 할 거지. 해봐, 해봐, 해봐. 안 감독님이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큰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영표 선수 하면 뭐가 시그니처입니까? 이 아, 개인기 네, 개인기 이거 하느라고 센터랭이 제때 안 올라온다. 그 타이밍 나는 있지. 죽으라고 뛰어가서 헤딩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면 이거 붙다고 엄청 속상해했던 안정환 감독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뭐 이제 상황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어 그래요? 원래는 딱 이제 예. 야 이제 인정하면 이제 인정하면. 예예예. 예, 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거의. 아 이영표의 크로스가 제때 좀 날라와 줬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한마디 얘기하면 제가 올릴 때 들어오면 제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지. 예,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툭 나가면은 이제 이거 전문 용어로 이게 맛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사과드리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스트라이커는 저기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 갖고 들어간단 말이야. 어... 근데 얘가 접어요. 그럼 다시 나와. 그럼 100% 또 들어가야 돼. 어... 접어. 또 나와야 돼. 그렇지.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업사이드야. 가만히 있으면 업사이드거든. 업사이드지. 우리는 체력이 다 소진되는 거지. 그렇지. 네. 얘가 단맛을 느낄 때 공격수들은 쓴맛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잤다가 들어왔다가 아... 나중에는 용성에 에이 막 올려라! 이랬던 기억이. 근데 드리블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왔는데 접었어요. 쑥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아~ 쾌감이 그렇지. 있어서 네. 또 딱 왔는데 또 접을 때 두 번 접으면 쾌감이 배가 돼요. 어, 선수가 수비수 저쪽 상대가 두 번 날아가면 이 사람은 그냥 쑥쑥쑥 보내는 느낌이 네. 되게 좋아서. 끝나고 나서 욕 안 한다 먹어요 선배들한테? 아,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는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 이게 막 접는 맛이 있구나. 아니 그리고 뭐 공격수는 싫어할 수 있어도 팬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엄청 좋아했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공이 오면 팬들이 이제 제가 드리블 하기를 원해요. 그걸 에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와서 제가 바로 패스를 하면 관중석에서 아 이렇게 약간 아쉬움의 탄식 같은 게 막 흘러. 아 이번에는 왜 안 하지? 예 그렇게. 그래서. 얘는 무슨 관중 소리까지 들리면서 경기는 아 이영표 뭐 경기장에서 5만 명, 6만 명이 있어도 들리지도 에, 않던데 아 진짜 그랬어요. 이영표 감독 얘기는 내가 올려주고 싶어도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이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팬에 대한 사랑, 에. 사랑의 아이콘이야. 아, 근데, 팬들을 위해서 몇 번씩 접근돼. 근데 제가 또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축구하면 안 돼요. 어? 아 왜요? 아, 왜냐면 이거는 약간 재미로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 되게 힘드니까 아~ 이거는 형님 말이 맞아요. 왜냐면 예. 여기 또 이제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으니까 예. 저처럼 축구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템포가 끊겨서 많이 공격수 힘들지만 영표가 자기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다 해내고 난 다음에 그걸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불만은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예. 자기 역할을 하니까. 정확하게 기술 이름이 헛다리입니까? 뭐 헛다리라고 스텝오버? 스텝오버. 저 우리 이영표 선수가 만들어낸 기술은 아닌 거고. 아니에요. 예, 원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아, 너 예. 너 그거 없구나. 너만의 기술이. 아, 안느턴 이런 거. 안느턴. 그것도 원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자주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수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 어떻게 하지 저렇게? 이거 제일 많이 했던 게 몇 번 정도 하셨었어요?
보통만 네 번. 근데 네 번 정도 하는데 그 이상 하면 약간 장난처럼 보일 수 있어서. 대전제가 뭐가 있냐면 공을 치면서 몸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죠. 이 사람이 나를 막잖아요. 가잖아요. 막았어요. 파울이죠. 아, 헛다리가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합니까? 이렇게도 안쪽으로? 그렇게도 하죠. 안쪽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요. 아, 이거 안 감독이 가끔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사람을 제칠 목적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찾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내가 이거 가끔 해. 용문 각으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가봐, 가봐. 안정환이 불편한 건지 이영표가 불편한 건지. 형, 자. 네, 감독님. 네, 감독님. 여보세요? 네, 어디세요? 내가 뭐 니한테 보고 아니 4시 반에 나간다 그래서 어디 가냐 궁금해서 그렇지. 생선 좀 먹으러 왔다. 아, 무슨 생선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서 이 식집에 왔지. 아, 그래요? 뭐 어디 누구랑 있어요? 왜? 아니 궁금해서 나보고 촬영 끝나 빨리 오래매. 하고 있어? 아니 이제 촬영 들어가려고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감독님! 감독님! 누구? 누구냐면요. 저 뭉쳐야 찬다 김성주입니다. 누구시라고요? 김성주. 아 정말. 네, 섭섭합니다 감독님. 안정환 옆에서 늘 붙어 다니는 친구 하나 있잖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언제 듣던데. 아니 그래서 저희 얘기는 지금 아, 최우수 감독님이 아, 안정환 감독이나 이영표 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불편해서 오늘 안 온 것이다. 예. 네. 둘 다 불편해, 둘 다. 둘 다 불편해. 둘 다 불편해. 안정환 이영표 둘 다 불편해 아주 그냥. 이거 방송 스피커폰 아니죠? 스피커폰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방송 톤이시네요. 내가 표진호. 감독님 저 뭐 우리 안정환 감독이나 이영표 대표 너무 잘하시지만 두 사람이 좀 고쳤으면 하는 거 있으면은 그렇죠. 이영표 대표는 예, 참 우리가 강원 FC가 올해 나름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낸 데는 물론 감독의 영향이 컸지만은 네네. 위에서는 이 대표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아, 이 대표 역할이 컸군요. 아니 단점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점을. 아, 여기 근엄한 톤으로 바뀌셨어요 지금. 단점. 아, 나는 여지껏 야 그렇게 크로스를 갖다가 올리지 않는 윙. 선수 생활하면서. 안 올려. 아. 아니 걔는 아니, 우리 이 대표는. 예. 그쪽에 볼 잡으면 이제 지 할 것도 하고. 접었다 올리는 척하다 접었다. 우리 이제 한성원 선배가 무릎이 작살났잖아요. 이영표 때문에. 예, 예. 내일 기사가 날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따로 모셔야겠어. 예, 저 생선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 생 그럼 그 갔어야 되는데 선약이 있어가지고. 선약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이영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다네. 정말 왜? 황순홍 선배랑 김동순 우리 공격수들은 항상 크로스 타이밍을 갖다 훈련 때 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경기 때도. 어. 근데 영표는 너무 올리는 척하다 접고. 헛다리 헛다리. 올리는 척하다 또 접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거 헛다리.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득점을 해야 되는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나중에는. 영표이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야. 쟤 또 저러는구나.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우리끼리 되게 영표를 예, 예.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표의 그런 습관 때문에. 선홍이 형도 되게 짜증 많이 했어. 그래서 영표야 그냥 웬만하면 한 번에 올려도 직접 가서 얘기 안 하니까 나한테 네가 가서 한 번 더 얘기해라. 정환이도 얘기 많이 했어. 정환이도 많이 얘기. 그러면 이제 내려오고 또 나한테 내려옵니다. 예. 이영표 형님. 감독님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가서 또 얘기하고. 야, 그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면. 중간 역할이 제일 어렵긴 하죠. 근데 정환이가
아마 그때 이제 위에 있는 선배들이 이제 뭐 밑에 있는 애들한테 매일 막내 저 천수나 이런 애한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정환이한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밑에 애들 이렇게 좀 해라. 근데 정환이는 본인은 이제 밑에 애들까지 이제 전달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다 안고 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선호 형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선호 형 나한테 봐 영표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크로스 빨리 오라고 얘기 계속했다고 그러잖아. 나는 영표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영표 형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심해. 영표 심해. 저도 몇 번 얘기했어요. 왜 공격수가 타이밍이 있으니까 형 올리지 맨날 거기서 형 이거 할 때 관중들이 좋아한다고 형 계속 사이드에서 이거 하고 얘기했어요. 아 이천수가 얘기했어요. 이천수가. 네. 네. 근데 이영표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 건요. 네. 축구하지 말라는 얘기. 그걸 정환이가 알았구나. 그렇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안 거예요. 정환이 형이 다 카트를 하고 있었군요. 예, 예 그런 거였어요. 예. 엄청 많았다. 진짜로. 내가 여기 있을 얘기하면 다 신문 1면이야. 내년. 진짜로.